저도 이 뉴스타트 박사가 우리 애들은 뉴스타트를 안 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 자, 우리가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생기를 잘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억제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그냥 잡신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생기를 못 받도록. 결국 악령들이, 잡신들이 생기를 못 받도록 하는데, 생기를 못 받도록 한다는 말은 결국 선택을 하지를 못하도록 해. 선택을 방해해요. 근데 이 선택을 방해한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그 악령들이 선택을, 내가 생기를 받겠다는 선택을 내 마음속에 해도 그걸 못 받도록, 못 받도록 방해를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할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왔다. 그러면 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넣어주는데 악령이 넣어줄 때 그거를 거부하는 선택을 해야 돼. 예, 일단 그 악령을 거부를 해야 돼. 거부하는데, 거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누라한테 저 주자. 내가 먼저 말을 붙이자. 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말을 안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선택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 줘야 돼? 행동으로 나타나 주는 것이 선택이에요. 행동으로 선택을 나타내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 유명한 두 남녀가 있죠. 갑돌이와 감순이. 그렇죠? 갑돌이와 감순이는 서로 서로를 좋아했어, 안 했어? 좋아했어. 근데 서로 서로가 말로나 행동으로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을 나타내지를 않았어. 그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쑥이라고 그래, 쑥. 엄마는 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박사님 강의를 듣고 이제 쑥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분이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쑥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기 쑥을 좀잘 버리고 있는 분, 저기 또 한 분이요, 저기, 안경 쓰고, 저기, 우리 초등학교 애인 정혜인. 옛날엔 잘 눈을 안 맞춰. 눈을. 화이팅 해도
맞으면 어때서 이렇게 파이팅 하는 것도 쑥스러워.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예, 파이팅도 하고, 또, 예, 예. 이제, 다른 말도 하시고, 이거 야, 쑥을, 이제 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쑥에 지면, 악령에 지는 거예요. 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실 그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갑순이가 쑥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쑥이란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 자존심이야. 그렇죠. 내가 먼저 고백한다는 게. 그렇죠. 내가 먼저, 마누라한테 말을 건다는 거. 그 져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잠재의식 중에 자존심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야. 그 자존심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 갑돌이가 갑순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순이가 나한테 먼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런 것은 명백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지가 먼저 편지를 보내면 안 좋겠냐. 뭐 안 보내면 말고. 이거는 결국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또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표현의 선택, 표현을 하는 선택. 그 표현의 선택 중에, 자, 결국 우리는 그 쑥을 극복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극복하게 해줄 존재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만 우리는 쑥을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내가 표현을 안 하면 곤란해. 하나님, 내가 지금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붙이고 싶은데, 그 용기를 주십시오. 나는 솔직히 내가 져주고 싶지를 않고, 지금 꼴도 보게 베기 싫은데,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내 마음 속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넣어주세요. 저로서는 안 됩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다. 이게 구하는 조건으로 주신다는 조건적인 말 같이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은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사랑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잘 들어. 그래야 내가 사랑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그 조건으로 사랑을 주는. 그게 이제 조건적 사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결국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심이요. 이 이기심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배하겠다는 말이야. 내가 타인을 어떻게 지배하고 싶다는 욕구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다. 그게 지배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방법은 뭐게? 하나님은 지배자예요. 네. 하나님의 지배 방법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 속에 와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내 말대로 안 하면 벌 준다 이런 거 뭐요? 벌 준다는 말이 있으면 그건 무슨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말을 안 따를 수가 없다. 왜?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더라. 그래서 안 따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벌 안 주시더라. 이걸 깨달아야 돼. 안 따르면 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절대로 끝까지 좋아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줘서 지배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속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속박감을 느끼면서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늘의 천국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법칙을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이루기는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도 그 천국의 이치를 이루기가 뭐예요?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할 때 완전히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말은 네가 안 구하면 나는 안 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해야만 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인 뜻이 아니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주시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지 않는 걸로 네가 선택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 않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네가 선택도 안 했는데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주고 싶어서 줬다 그러면 하나님도 강제적인 하나님이 돼버려. 그러니까 구해달라는 거죠. 기도해. 그래서 구하면 내가 주면 네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지. 내가 너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확 줘버리고 병 확 낫게 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택을 하는 그 표현이 선택의 표현이 표현이 쑥스러워. 그 쑥스러울 때 그 쑥스러울 때 그 쑥을 그 악령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극복할 수 있는 악령이 나를 쑥스럽게 해주는 그러한 그 악령의 힘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또 쑥스러워. 그렇죠? 기도하는 거 쑥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쑥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잘 알아. 그래서 이런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일단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뭐예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라고는 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지금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만 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악령이 내 생각을 흐트러 놓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냐고 하면 내가 성령이 네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성령이라. 성령이 대신 너를 대신하여 네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근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 안 할래. 악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속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그것을 해보시면, 그 기도를 해보시면 점점 그
악령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게 하는 그 방해, 그 악령의 방해가 점점 약해져. 약해지면서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쑥을 이기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내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얼마나 쑥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악령은 이래저래 나를 이렇게 쑥스럽게 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하하하 웃지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은 요즘 웃음 기계같이 돼버렸어. 무조건 웃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맨날 유전자 안 켜지겠어요? 켜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좀 창피한 줄 알아. 왜 그렇게 자꾸 웃어? 창피한 줄 알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서로서로가 뭐예요? 쑥스럽도록 창피하도록 만들었고 우리끼리. 참 우리는 복잡한 인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세상의 그 잡신들의 세상, 이 악령들의 세상. 그래서 자꾸 웃고 그러면 참 창피한 줄 알아라. 뭐 맛이 갔다느니 뭐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쑥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과의 투쟁,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마 저 자신의 옛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상구라는 어린아이처럼 쑥스러운 애가 없었어. 예. 저는 학교를 가도, 예, 세상에 출석 부를 때 대답을 못할 만큼 쑥스러워. 출석 부르면 다른 애들은 다 씩씩하게 대답하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이상구, 이게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쑥스러워. 이제 어릴 때 그런 아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무지무지한 스트레스. 그래서 막 애가 뭐가 다 빠졌어? 기가 다 빠졌어. 그래서 내가 표정 무표정, 웃지도 못하고, 깔깔대고 웃는 것도 몰라. 그래서 그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그 글상 책상 다 운동장에 들고 나가지고 쫙 줄 섰는데 다 이런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제가 그렇게 보기 싫었어요. 왜? 내가 내 얼굴을, 그 사진에 나온 얼굴을 보면, 완전히 얼이 빠졌어. 그냥, 무표정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리고, 7살, 8살, 9살 때도, 세상에 제가 불면증을 앓았다니까. 이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그 옛날에 받은 충격 때문에, 그 무서운 기억 때문에, 그 때문에 유전자가 다 꺼져 맨날 그 무시무시했던 순간, 이러고 그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 다 꺼지지. 그러니까 밤에 멜라토닌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야만 잠이 오게 돼 있는데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멜라토닌 생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 그거 좀 잡으려고 100을 거꾸로 생각. 100, 99, 98, 97, 96, 95, 94.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잠들고. 그 잠을 잠 못 잤어.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자라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라니까, 뭐, 면역력이 맨날 그 T세포 유전자도 다 꺼져 있으니까, 맨날 염증이 생기고, 예. 맨날 병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뭐 백일해니 뭐니 안 걸리는 병이 없는 거야. 네? 그런 애였어 제가.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그건 내 생각에도 야 이건 이제 또 1년 지나고 또 지나면 고등학교 가고. 또 지나면 대학교 가고 내 장래가 뻔히 보이는 거야. 이거는 아무 짝에도 어디 갔다 안 해서 뭐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가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야. 큰일 났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제 쑥스럽지 않게 좀 용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이제 가정 방문을 오셨어. 근데 가정 방문인을 오셨을 때 마침 우리 어머니의 동생이 와 있었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지. 그 이모가 참 이뻤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쁜 이모인데 우리 담임 선생 총각이 왔다가 우리 이모한테 뿅 간 거야. 가정 방문을 다녀와서부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때가 돼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게 됐어. 그 담임 선생님이 생뚱맞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들어도 이상한 말을 해. 이번엔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담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지명해서 제2부반장을 두겠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지금 무슨 부반장은 본래부터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인데, 존재인데. 부반장을 하나 더 둔대요. 그 이상한 말을 하시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반장, 부반장 뽑았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내가 지명, 특별 지명을 하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그 애들 깜짝 놀린 거예요. 이상구는 존재가 없어. 맨날 꼬아다 놓은 뭐예요? 보리자루 와도 뭐 애들하고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구석에 가만 앉아. 이러고 멍하니 있고 출석 불러도 대답도 잘 못하는 놈을 부반장이래. 그 애들이.
무슨 일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내가 부반장이라고. 제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이게 도통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아이야. 뭐.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덜덜덜덜 떨려. 그래가지고 이제, 취임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장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그것도 부반장도 나와서 또 씩씩하게, 그럼 이제 제가 셋째 번으로, 나와서, 저는 못합니다. 애들이 뭐요? 그러면 그렇지. 우습다고 배꼽을 잡는 거예요. 참, 그 당시 느낀 그 모욕감. 막, 이 패배감,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상고한테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뭐 기가 살아서 좀 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상고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고 잘 될 것 같아 이런 계산을 했던 것이 이제 그 계산 때문에 제가 달라졌어요. 자 어땠냐? 전혀 못하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똥 대버렸어.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 귀가 꽉 막히는 거죠. 자기는 한번 감투를 씌워서 좀 변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 기분이 좀 나빴어.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에 들러.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방과 이제 교무실로 갔죠. 갔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도 그래 솔직히 내가 너를 부반장으로 만들면 그래도 신이 나서 좀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 거다. 근데 네가 못하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너를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도 상구 너도 네가 변해야만 된다는 거는 알고 있냐? 그렇죠. 알고 있다고. 꼭 변해야 돼. 그래서 근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꼭 변해야 돼. 그 말은 뭐 내가 계속 생각해온 반대. 그렇죠. 그래서 그날 가방을 들고 그때는 뭐 버스도 없고 뭐 그때는 참 학교 댕기고 주로 뭐 대충 한 시간씩 걸려서 걸어서 학교 가는데 어떤 애들은 두 시간도 걸어서 오고 그때 우리 집 비교적 가까워서 한 시간 동안 쭉 가면서 어떻게 변해야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변해야지 오늘 같은 일은 웃기는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꼭 변해야 되겠다. 이제 이때까지는 변한 거를 계속 가보자. 변할 날이 있겠지. 이제 이러다가 그날은 이제 충격을 받고 지금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담임 선생님도 나를 도와주려고 한 게 분명해. 가다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내가 지금 제일 변하고 싶은 점이, 많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단번에 다 못 변하더라도, 지금 내가 제일 변하고 싶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가를 한번 생각해 봐.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웃고 싶다야, 웃고 싶다. 내가 못 웃어, 도대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습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 배꼽 잡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 웃고 싶다. 나도 같이 웃고 싶다. 다른 건 못해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웃고 싶다. 그래서 그래, 내가 웃자. 웃는 내가 워낙 안 웃어봐서 웃는다는 그 자체부터 쑥스러워. 그리고 웃어도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나 지금 오늘부터 뭐예요? 즉시 실시한다. 그는 결심을 딱 했어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그 성경 보면 오늘이란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이 중요하다. 과거야 어땠든 간에 뭐예요? 오늘. 뉴 스타트를 만난다. 오늘 내가 생기를 받았다. 오늘 예수님을 뭐예요? 만났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에 다윗도 오늘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굳게 하지 말아라 하고 받아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오늘입니다. 과거 그거 필요 없어. 오늘 과거 네가 어떤 인간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오늘 나를 만나거든 내 품에 안겨달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웃기로 결심했어. 근데 그를 이제 다른 애들 웃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데 나는 그 웃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거울을 책상 앞에 책상 위에 놔놓고 내 얼굴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웃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웃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웃어져. 웃는 것도 어떤 사람은 표정이 요즘 우리 경원 씨는 안 웃어도 웃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웃으면 웃는 근육, 웃을 때 그 사용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제 이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표정, 웃는 느낌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웃는 얼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여튼 내 최선을 다해서 웃는 표정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거울을 보고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놈이 그걸 보고 나를 비웃어. 깜짝 놀라서 아무도 없는데 방에. 내 혼자밖에 없는데. 귀신이 홀린 거야.
귀신은 악령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창문도 밖에서 누가 볼까봐 다 닫아놓고 했는데 내가 조금 귀신이 우리 딱 보니까 아하 내가 귀신에 홀렸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그 소리의 주인이 뭐예요? 그게 악령이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하, 악령이 나를 웃지 못하게 지금 쑥스럽게 만들었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오기가 딱 생기면서 네가 그래도 나는 웃을 거야. 나는 변하기로 결심했어. 그러고 이제 하니까 이제 막 하고 막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시끄러 새끼야 그랬어. 오 저는 그런 말을 아무 못해서 아무한테도 시끄러 새끼야 깍쳐 하고 막 밟았어. 귀신 밟는 기분으로. 알아봐.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몰랐으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귀신하고 싸우는, 싸우도록 도와주신 거, 그때. 그럼 막, 시끄러워! 닥쳐! 막, 그러니까. 비웃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박수, 맞아. 그럼, 이게 중요한 핵심이야, 이게.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것과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이게 이제 고민이야. 이런 걸 완전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절대로 내가 뭐 졌다든가 패배했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고민 안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지면 넘어져 버리면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가르침을 완전주의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 우리 남은 자식이 그 완전주의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예. 자, 나는 2개월 안에 병원에서는 2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를 아무리 봐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구나. 이 큰일 났구나. 하나님은 나를 점도 흠도 없이 대락하는데. 이제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그게 큰일 났어.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진다는 말은요, 7번이란 말이 아니고, 완전히 넘어져도, 더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묵삽을 놔도, 완전히 묵삽을 놨어.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묵삽을 놨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전부 다 나쁜 일이야.
내가 묵살았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자, 묵살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시겠죠? 그거를 그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행동을 믿지 말라. 나는 하나님 말 꽤 잘 들었다고.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이렇게 완전주의로 만나면 내가 와, 이제 나는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구나. 무엇을 믿고? 넘어졌을지라도, 완전히 묵살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못 가지도록 악령은 뭐예요? 너 또 넘어졌지? 너는 끝이야. 너는 가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악령이 나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맞아, 나 가만 없어. 내가 뭐 지금 또 일어나 봐야 뭐예요? 또 이렇게 넘어질 거.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아,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셔 놓은 것을 어떻게 안 믿게 되는 거야. 요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는 이놈의 새끼가 안 해. 와, 이겼구나, 내가. 그리고 일주일을 꼬박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제 얼굴 보고, 이 자식이, 얼굴이 밝아졌어. 이제 웃음기가 생기고, 출석 부를 때도 대답이 좀, 크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더 얻었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와요. 소리 내서 웃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소리 내서 웃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울을 보고, 네. 이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그 고비를 넘기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리를 좀 내, 하는데, 또 새끼가, 그래서 또 시끄러워지게. 이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쑥스러우니까 포기하게 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소리 내면서 웃어도 이제는 악령이 아무 소리를 못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야, 이상구. 이제, 그래서 제가 또 빙긋이 웃었죠? 그랬더니, 새끼가 웃어! 그러면서 애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상구가 학교에 왔거나 안 왔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말도 안 하니까 아무 하고도. 그러면서, 야, 상구야, 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됐어. 그때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소리가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결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외갓집이
그 아주 아름다운 과수원이었어. 그 과수원 사과나무 그 밭 한복판에 서가지고 이제 소리를 크게 내려면 발성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 보이는 산을 향해서 야호를 생전 처음 해봤어. 그랬더니 그게 산울림이 돼가지고 야호야호야호 그 소리, 그 산울림 소리가 내 목소리가 되돌아온다는 거. 이게 막 너무 황홀하지. 그래서 막 기부자, 야호야 그 소리를 자꾸 내고 하니까 목소리가 트여. 그래가지고, 이제, 웃긴, 와! 그게 제가 1943년생이니까 그게 제가 14살 때구나. 그러니까 1957년. 그 1957년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웃음 치료라는 게 탄생한 날입니다. 제가 원조예요. 그때까지는 웃음 치료란 말도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 웃음 치료에 성공한 사람. 유전자가 팍! 그래서 이제, 와! 웃기 시작하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제, 야호도 하고, 그래서 학교 돌아왔거든요. 개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 들어와서 재미있는 소리를 하길래 저도 웃어가지고, 우와!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땐 키가 큰 애들은 제일 맨 뒷줄에 앉잖아. 제가 맨 뒷줄에 앉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제 웃음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상구 아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힘이 나고 이제 우리 반 애들도 야 자꾸 저한테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으로 된 거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쑥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쑥은 그 악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받는 것을 행동으로 선택하지 행동으로 표현하지 표현하고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수단으로서 악령은 그 쑥스럽다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쑥을 쑥과 한번 그래서 반드시 내가 쑥스러워하는 것을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려고 그러면 악령은 반드시 내 마음 속에 작용해서 쑥스럽게 합니다. 웃기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과 이렇게 싸울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줘서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싸워서 승리하시고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겠죠?